주님은 세상적인 나라에 대한 관심, 그것도 아버지의 영역에 속한 때와 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1차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현되는 곧 정치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성령에 의해 실현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현되는 곧 정치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성령에 의해 실현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으로도 결코 이스라엘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협소한 민족주의적 개념을 일소하셨습니다. 그가 세우실 나라는 결코 유대민족들이 꿈꾸는 주전 2세기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잠시 세운 그런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구성원은 결코 유대민족으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가능하고 증인을 통해 구원의 복음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해서 확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제약을 넘는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세상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민족주의 사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조지 위필드는 어떤 교파와 교단 사람들과도 진정한 교류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설령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일곱 사람 중 빌립도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을 때 관심사가 달라지고 지역과 민족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역사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결코 복음이 유대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사도행전이 보여주듯 성령께서 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종, 국과 성, 신분을 초월해서 국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성령을 통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이사라 안디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세계와 땅끝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진 네 가지 약속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1장 8절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다음 몇 가지 약속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를 통한 내 증인, 곧 그리스도의 증인의 약속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의 약속
예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복음의 세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땅끝 사이에 반드시 넘어야 할 지역, 품어야 할 지역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입니다. 사실 이들 지역 하나하나가 품기에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적들로 가득 찬 도성 예루살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유대, 그리고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데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 역시 그들이 거두어들여야 할 곳입니다. 이 땅끝은 더더욱 품기 힘든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넘어 지리적으로 더 나가서는 유대민족을 넘어 헬라인, 로마인, 세계인에게로 나가는 곳을 의미하는 곳이죠. 국수주의에 물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넷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변화의 약속입니다. 1장 8절에는 그런 내용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6절과 연계시켜 7절, 8절을 풀어가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가시적인 세상 나라 출세에 온통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헌신적인 인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일어난 때는 AD 30년 5월 18일이고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는 12절의 말씀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는 초대교회 사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둘째,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승천은 주님의 구속사역의 종식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의 완성과 성취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승천으로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어 가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역동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진행되는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와 교회의 확장의 역사가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바로 역사신학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